안녕하십니까. 봉산TV입니다. 오늘은 기타 강습은 아니고 저번에 그 수동으로 기타 줄 맞추는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기타 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. 우리 옛날에는 기타 줄 맞추려면 한참 걸렸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 뭐 얼마나 편해요? 자,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기타 튜너라는 게 있는데요. 그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뭐 플레이스토어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. 설치를 해놓고 1번 줄부터 맞춰보겠습니다. 잘 맞네요. 이렇게 맞으면 녹색으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2번 줄. 자, 2번 줄이 B, B, C, C죠? 줄이 맞으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옵니다. 녹색이 딱 들어오면 돼요. 네, 대충 맞았죠? 그 다음에 3번 줄 G. 너무 세게 돌리면 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. 천천히 돌리세요. 됐습니다. 4번 줄. 됐습니다. 5번 줄. 계속 치면서 천천히 돌리세요. 오케이. 6번 줄. 세상 참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소리로 맞췄을 때 음이 더 잘 맞네요. 음이 안 맞는 기타로 계속 치면은 음감이 안 좋아집니다. 기타를 치실 때는 꼭 줄을 맞추고 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기타 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